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매주 금요일 김소정 변호사 나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선거 기간이라서 부산 사하갑 등 부산을 지키느라고 오늘 전화 연결해 봅니다. 김소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하갑의 공천은 아깝게 결선에서 탈락했지만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다고요? 아, 선대위원장은 아니고요. 부산시당의 선대위 대변인 맡았습니다. 아, 선대위에. 예, 예. 네, 네. 자,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 지금 한창 이제 문재인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가 네. 문재인이 또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자화자찬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에 이제 또 이 아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지금 생겨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재인 그 청와대가 이 정확한 실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 항상 결혼식으로 자화자찬만 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만 이제 급급하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사태를 보기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자신들의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에도 다들 급급하시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신경을 못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틈타서 이제 뭐 외신들이 뭐 한국을 뭐 찬양을 한다. 정말 한국을 다들 본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 뉴스만 계속 보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정부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서서히 좀 뭔가 물타기식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야.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를 하고 그래서 특히 그 고령의 어르신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자칫 총선 때 이제 투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 보고 이제 투표 장소에 가는 것까지도 좀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되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총선의 그 구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러네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상으로 부산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분위기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런 추세를 봐서 고심을 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 분위기가 조금 약간 식었군요. 예, 분위기가 점점 식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거든요.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살 길이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지금 정치 현실을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아, 원래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 전역에서 민주당에 몇 석을 내줬죠? 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왔죠. 저희 뭐 그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부산시의회만 봐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석, 5석 말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가져왔습니다. 아, 그때 바람은 일었었죠. 완전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의 민주당이 휩쓸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람이 우파 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한참 불었는데 저들이 정말 영악하고 교활한 수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SNS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세뇌시키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교육이나 훈련이 좀 잘 된 것 같고요. 저희 너무나도 이렇게 정직한 모습만 그러니까 그 고인의 우파들이 이런 거는 좀 좀 경계를 좀 하고 대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분위기가 좀 부산에 식고 있는 게 약간 걱정입니다. 그 김소정 변호사 역할이 뭐 큰 것 같고요. 아니 정치권 뉴스 그럼 먼저 다뤄보죠.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민낯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죠. 예. 지금 총선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눈앞에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미선은 다 던져버리고 관심을 다 드러내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작년 연말에 4플러스의 불법 사조직이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네.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군소정당 입지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양당제에 대한 폐해를 줄이다. 네. 우리나라 그동안 국회가 너무 거대 양당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으니까 네. 이런 폐해를 줄이고 군소정당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소수정당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거대 양당 두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네. 거대 양당이 더 심해졌어요. 그니까요, 예. 더 심해지고 그 소수당마저도 소수당한테 돌아갈 자리마저도 네. 지금 보니까 그 올드보이죠. 네. 8선, 4선하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손학규, 그다음에 손학규가 그 민생당. 예. 그리고 서청원이 우리공화당, 그리고 홍문종이 친박신당에 네. 그 비례대표 2번을 각각 다 받았더라고요. 네. 이게 남성으로서 최우선으로 이제 받은 거죠, 그렇죠. 비례대표를.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고, 그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을 할때 했던 얘기들과 너무나도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아, 역시 저들의 민낯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정말 참 한탄스러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애초에 요거 노리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노리고. 손학규 같은 분은 그 23일 그 마감이었거든요, 후보 공모.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백의 종군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리가 없다라고 손학규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손학규가 비례대표 신청을 딱 넣으면서 이것은 당의 명령이다. 아니, 당의 다들 당의 명령이다, 당의 요청이다, 이러면서 하나둘씩 다 나가고 있어요. 그안 나가겠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당이 요구를 했다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손학규 같은 경우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2018년 12월에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어요. 그때 그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적인 눈초리를 많이 봤죠. 혹시 그니까요, 예. 자기가 이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손학규가 했던 말이 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무슨 욕심을 가지겠냐. 이거는 후배 정치인을 위한 정치 개혁이다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공짜로 비례대표 의원을 할 생각은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단식을 하면서 선거법 개혁으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혹시 그 정부의 총리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총학교 그때 엄청 발끈하면서 내 선의를 폄하하지 말라고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습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2번으로요. 아이고, 참. 그들의 진짜 민낯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청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분은 거의 8선 의원이죠. 그러니까 8선. 예. 근데도 비례대표 지금 2번을 받았고,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이분 4선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2번을 받고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치 오래 하신 이분들이 평소에는 상당히 뭔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이는 척하다가 진짜 막상 총선이 다가오니까 본색을 다 드러내면서 그래서 말은 전부 다 당의 요청이다, 당이 요구했다, 당의 명령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선거법을 그렇게 개혁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예상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내 선의를 폄하하지 말라는 둥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역시나 기대를 할게 전혀 없었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네. 하여튼 저 분위기가 약간 식고 있다는 거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잘또 안, 이제, 20여일 남은 거잘또 다잡아서, 올라가야 되겠고요. 자, 요 얘기도 해 주시죠. 오늘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이 참석했는데 북한을 감쌌다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 참 어이가 없네. 문재인의 이
서해 수호회 날 참석 이전에 네. 그 정세균 총리가 한번 먼저 터뜨렸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되지 않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 해외 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의 발언을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그거에 이제 국민들이 엄청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문재인이 또 한건더 터뜨렸죠. 네. 27일, 오늘이죠? 그 오늘이요, 네.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네.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5회, 네. 오늘로 이제 5회입니다, 5회. 네. 그러니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게 어떤 행사냐면 연평해전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하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희생된 그 용사들이 기리는 기념식입니다. 네. 네, 이 기념식에 문재인은 작년에도 참석을 안 했고요. 재작년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참석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 역시 총선이 다가왔구나. 아하. 총선이 다가와서 문재인이 서해 수호의 날에도 참석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참석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예. 그래, 참석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예, 뭐라고 지금 그랬는데요? 문재인이, 예. 거기 참석한 유가족들이 다들 이제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예. 희생된 그 전사들의 유족들입니다. 예, 그렇죠. 연평해전, 예. 천안함, 연평도 포격,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명백히 북한이 지금 남한을 이제 도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은 북한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안 했고요. 아하. 그나마 북한이 들어간 그 말은 남북군사합의라는 그런 단어 하나밖에 없었고, 아, 남북 군사 합의 한 번만 북한 들어가요? 그게 북자 야, 하나 그냥 들어갑니다. 환장하겠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한 말, 이렇게 워딩을 보니까 예.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대부분 한 얘기가 보니까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이 대구 경북에 마스크 지원을 했다. 그다음에 천안함 용사들의 추모비가 세워진 그 해안에서 후배들이 우리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만 했지 북한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야, 참. 보통은 이 자리에 가면 우리 북한의 이제 남침 아 북한의 이제 남한에 대한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용사들이 희생이 된 것에 대해서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와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당연히 북한은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도발이 있으면 북한은 응징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야 국가 원수죠. 그렇죠. 그 예. 용사들의 그런 순국 정신이 네. 예. 네. 헛되지 않도록, 희생이 그러니까.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식의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안 했단 말이야?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도대체 이 서해 수호의 날에 아. 와가지고 오는 것까지 좋았으면 어차피 총선이 앞이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또 무슨 쇼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그 모습을 본 유족들은 얼마나 허탈했겠으며 우리 국민들도 그럼 그렇지.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그러니까. 맞죠? 예, 짜파구리 먹으면서 그렇게 파한대소를 하더니 오늘 그 서해 수호의 기념식 행사에서는 그 부부가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짜파구리 때 얼마나 욕을 들었으며 오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참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참석을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뭐하러 갔어 거기 진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한마디도 못 하려면 뭐하러 가 왜 와가지고 또 북한을 경계는 북한을 감싸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족들 앞에서 북한을 감싸는 대통령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오늘 연속으로
2번이나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자, 거기서 이제 김수영 변호사는 이제 사갑에서 경선에서 결선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렇게 부산 선거를 위해서 통합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요. 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신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야, 참, 뭐,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어. 야, 아니, 숭고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됐으면 이걸 기념하는 날이면은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있을 시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어? 이 46명의 장병들, 위대한 숭고한 죽음에 국가 수반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이러고 가족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북한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 아 이런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남북 군사 합의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어. 서해 수호의 날. 그건 합의 그거 할때 평화의 날뭐 니네들 좋아하는 그런 날 해야지. 아나 진짜 답답하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진짜 난. 아, 이게 깜짝 놀랐네.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 북한 나온 게 응? 남북 군사 합의 그 결국 우리 군 무너뜨린 거 그거 합의한 거 그거 딱 한마디 한 거야 그래?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 열 받아서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